사무장님, 이 서예가 어디서 왔고 언제 왔고를 알고 뭐 서예하는 사람이 내가 일장에 고대 그리스 문화가 옛날 일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던 나라예요. 거기서 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유시자로. 그러면 그 벽 하나 연구해 보면 사각, 사슴, 사냥한 사, 돌, 나무, 문. 이게 글자예요. 응응. 그걸 그 몇 가지만 가지고 대왕이 우리 그리스 문화 문자식이라고. 그 고대로 넘어왔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고대로 넘어왔죠. 넘어와가지고 그게 원대로 갔어. 원대를 하면은 최하 고려시대하고 이조시대를 원대라 해. 뭘 원자 원래. 그리고 그다음에 근대가 있어. 근대. 근대는 100년 전으로가 근대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뭘로 왔어? 생활문화로. 생활문화. 생활문화는 뭐요? 우리 문화학교에 가서 서예를 배우잖아요. 지금 동물문화학교에서 서예를 안 배우고 다른 반으로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서예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예가 문화원에서도 최고 오래된 연결된 문화고, 뭐 만약에 하모니카가 생겼는데 얼마나 생겼겠어? 그렇게 봐야 올시대 때겠지, 그지? 오래돼봐야 불편하게 안 되잖아. 글씨를 내가 쓰려고 하니까 내 눈놀림이 어떤가 이런 걸 우선 가볍게 도울선데, 도울선데 태양이 두 개. 여기 원로 돼 있지요. 다 뭐요? 눈목자로. 눈목자나 일이나 똑같아. 이게 발음이 나와. 이것도 태양이지, 그지? 일이니까. 이것도 태양이지. 아, 네. 저거는 이제 써도 되고, 이건 현대. 아, 일 써도 돼요? 이건 고대. 그러니까 항상 그 시대에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숭배를 할까? 왜 부모님이는 깜빡들까? 그 역사가 만 년이 넘었어. 부모 숨기는 일. 누구 한 사람이 지금 부모를 뭐 못되게 한다면 지탄을 받아 못 살아. 그러니까 부모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어떤 이어받아 왔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철학자가 없는 거라. 이건 톡톡. 이건 톡톡. 이렇게 이미 여기 짧게 쓰이지. 그죠? 시원시원하게.
일, 월. 일자리도 이렇게 뒀어. 대답은 잘해. 엄청 나오네. 네, 아유, 차고 와요. 내가 저를 바로 갔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있으니까 문을 열니까 찬바람이 엄청 나네. 루 구병루. 이렇게 강을 해도 강하게 옆으로 이렇게 뻗치는 각은 이거는 현대 문화예요. 이건 고대 문화. 이렇게 같이 해요. 옛날 고대는 일로 휘어서 이것도 같이 해요. 못도 없고 재주도 없어 그 시절에는. 쓰는 거예요? 네. 이 핵이 똑같은 핵이 또 있지. 틀려야지. 하기가 여기에 성장 성장 월성이 다 넣어야 돼.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쪽으로 여기 비냐? 좋아도 아니고 바람 풍자잖아. 바람직 한쪽에서 물으니까 바람에 뭉쳐있잖아. 진짜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 뭉쳐있으니까 여기서 바람은 지내왔고 여기서 물다가 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다 뭉치. 바람 풍자 지금 그렇게 핵을 쓴 게 없잖아. 살짝 가늘긴 부분만 있어도 이렇게 크게 그렇게 내 마음을 집어넣는 거야. 장작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대답은 잘하지 우리 반장님 말이야. 대답이라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좋을 점 참 좋은데요. 아. 그래놓고 내몰라라 하면 그건 또
자기 얼굴로 또 질색을 하고 더 나가. 자기 좀 그 늙은 나이에 감사하게 생각했어. 그렇지. 전 세계로 나가는데요. 피하자. 초월이 말 듣고 했다가서요. 거짓이 뭐. 이정은 이쁜 써먹으래. 아 그냥 무서워서. 근데 그 저 한 대 아 저 태백에 그 여자한테 질투가 생긴 거요. 막 그 여자한테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도 나도 나도 그게 올라갔잖아. 초보가 뭐 새벽에 일어나서 자는 반홀로 가는 게 있어. 반홀림이 있어. 요거에 반. 그 다음에 요 붙는 게 있어. 왼쪽인가? 그래 떨어지는 게 있어. 리얼이 있어. 다 틀려. 그래가지고 오자거나. 붙은 건 붙은 거고, 왼쪽자가 올라가나? 이것도 홍보. 내 이쪽에 묶고 있지. 이제 물이네. 물이 꽉 달아날 거. 열어놨지. 나는 냉면을 열어댔는데. 일어났는데. 하나도 이 고방이야. 짝이 있었는데. 이따가 하는 거는 속도와 빠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쓱 갔다 쓱. 내가 이리 빠르다. 이 글씨가요. 지금 이거. 이거는 한 3,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태어난 글을 내가 배웠어. 태어난 글을 배워서 지금 그걸 종합해서 짜지게 하는 거야. 창작. 그리고 흘림체는 한 경자체 흘림체는 한 2000년 됐고 전설체 있죠. 3000년 정도. 이건 그 외에잖아요. 목관체, 금문체, 강산체 다 전설체 외에요. 그러니까 3,000년에서 7,000년은 안 가고 한
바뀐 거 같아요. 좀 오래돼요. 이 마지막이 이렇게 버텨줘야만 중심을 딱 잡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글씨 자체가 땡겨도 땡겨지고. 이건 극히 교과서에 나오는 거. 서예 학원 가면 배우는 거. 이 무식이 이름이? 남자한테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죽으라고. 날짜 쓰면 힘들어. 힘들지? 어때? 글씨가. 이 종이 아까 전에 집어넣어놔. 아까 편전 얻어먹었어 좋은데. 네. 네. 아이고. 이제 또 많이 뿌려요. 응. 네. 얼른 먹자고. 아니 난 편전 먹고. 이거를 좀. 아니 못하면 반장님 몸 좀 가시라 그래. 반장님 이거 해. 나 이거 하나 봐. 중장님 30분 떠요. 자기네 까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이고, 단지가 왜 내려와 있어?